싶지 않아. 아, 높다.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노크를 다시 찾은 레전드 발라드. 30년 동안 굳건하게 왕좌를 지키고 있는 발라드의 황제 신승호. 그댄 곁에 없지만 이별은 아니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발라드 형제 신승호 씨 어서 오세요 6년 만에 노크를 그러니까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? 어머나. 그러네요 네. 신승호 씨가 네. 또 올해 이제 데뷔가 30주년이라고 어머나, 30주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또 혹시 30주년. 있는지 제가 아시다시피 그 로 씨의 프로듀싱 때문에 거의 몇 년을 프로듀서 하다가 네. 이제 30주년은 그래도 저도 일단은 팬들 좀 위해서 여러 가지 해보자 해서 좀 챙겨야 되겠다. 전국 투어도 있고 야. 새로운 앨범도 이제. 아 근데 아까 뒤에 뮤직비디오도 나왔지만 네. 변화가 그냥 그대로세요. 아 그다지 제가 데뷔할 때부터 동안이 아니었었거든요. 아 그래요? 에이, 제가 말씀하시면 아 진짜 진짜. 제가 터보 데뷔할 때도 이 형 이대로였거든요. 아, 그래요? 조금 더 변함이 없이 이 모습 그대로였어요. 신승호 씨 이제 두 번째 출연이기 때문에 6년 만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요. 자신 있으세요? 그때도 제가 틀렸거든요. 네. 상민이를 너무 많이 빌어가지고. 아, 실력자입니다.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. 이상민! 제 친구 말을 좀 많이 믿었는데 자꾸 퇴화하고 계세요. 다 틀렸어요. 네. 오늘만은 조금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도 네, 좀 응원해 보겠습니다. Music Network. Mnet.